영국인은 고대 그리스의 일리아드 또는 오디세이오가 영구사서식 기원이고 전범이라는 말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압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영국이 고대 그리스 문명의 정통적인 후계자 종손이라고 족보를 위조하려고. 족보 위조를 왜 하느냐? 인도에 가서 기 죽지 않으려고. 족보 위조한 거예요. 옥스포드 앤 엠파이어라는 영국 사람이 쓴 책에 의하면 거기서 그런 족보 위조에 대한 내막을 다 폭로했어요. 인도에 파견되는 영국인의 관리는 몰래 군인까지도 고대 그리스의 원조를 줄줄 외도록 교육해야 된다. 그래야 인도 가서 기죽지 않는다. 자기네 구비소사시 베올프가 있는데 품격이 낮다고 여기고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인도에 가서 행세 못한다죠. 일리아드의 뒤를 이은 정통 영웅사시를 다시 지어 중식의 명작이 밀턴의 신라곤이라고 선전합니다. 이런 말을 일본의 영문학자를 통해서 얻어듣고 일제 통치하에 동경대학 유학에서 동명대학 영문과를 나오면 최고의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영문과가 최고고, 우리 조선 사람이 동경대학 영문과를 나오면 뭐 최고고, 동경대학 입학한 거는 수제니까 다시 공부는 더할 필요 없어요. 수제가 무슨 공부래? 공부는 둔재가는 거죠. 기존의 지식을 그대로 정리해서 전달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 의심을 한다든가 딴소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수대답지 않아요. 한국 영문학자들이 문학개론에 이런 말을 필수 지식으로 삽니다. 일본에 이어서 한국에서도 영문학자들이 문학개론을 지어요. 서서시관의 이해를 확대할 필요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이누 서사시가 서사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전혀 말하지 않듯이 그건 아이누 거라 하지만 우리의 구비서사시를 문학개론을 하는 사람, 영문학자, 오늘날 비평하는 사람, 현대시를 연구하는 사람 전혀 무시하면서 그런 줄도 모릅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과오미로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하지만은 말단의 하수인을 상대하면서 말을 낭비하지 말고 원흉을 단호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영국 사람의 원흉입니다. 원흉을 문책해야 돼. 원흉을 문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신라곤의 뒤를 이을 작품이 없어 정통 서사시 자체를 감추었으므로 신라곤을 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 권위주의 언동이 영국 안에서도 창피스럽다고 여기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목 에픽, 가짜 에픽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거는 가짜 에픽이라는 것을 여러 개 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포프는 머리털의 겁탈이라는 걸 보면 남녀의 지극히 사소한 사랑 싸움을 우스꽝스레 다루고 숙고한 것을 비속하고 거대한 것을 미세하게 만드는 이런 장난 서사시가 영국에 흘러 나왔어요. 그러나 이렇게 서사시 높인 사람이 목 에픽은 다 없는 걸로 쳐요. 신라곤은 기독교 성서에 있는 이야기를 다루어 영국 역사나 현실을 벗어나 있습니다. 절실한 내용이 없는 결함을 박식하고 현란한 문장으로 감축을 해서 공허합니다. 영웅서사시 정통 후계자로 하는 수작이 족보 조작입니다. 족보 조작. 족보 조작하려고 파르테논 시절에 있는 조각을 영국으로 다 훔쳐왔어요. 에르킨이라는 사람이 훔쳐왔다고 해서 점잖게 에르킨 마블이라고 해요. 그 대리석이라고. 그 브리티시 뮤지엄에 다 전시해놨어요. 파르테논 신전에 가보면 조각은 영국에 다 훔쳐갔다고 적어놨어요. 그래놓고 족보를 위조하는데 그냥 족보를 위조하는 게 아니라 나무의 대가리를 잘라가지고 지 대가리로 삼은 거예요. 참으로 만행, 여기다 만행이죠. 영웅서사시 역사적 현실이 현실이 역사적 현실의 요청을 수행하는 영웅의 이야기여야 역사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영웅의 이야기가 진실성을 가지고 감동을 줍니다. 신라곤이 그게 무슨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진정한 영웅 서사시가 멀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국의 침공을 받고 영국의 일부가 된 스코틀랜드에 바로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바르브루가라는 사람이 지은 브루스는 민족 서사시로 창작했습니다. 사용하는 영어는 스코틀랜드의 스코트입니다. 밑에 스코트가 나옵니다. 영하고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말. 영어나 형제나 사촌되는 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가을 에딘버러 대학은 국문과가 셋입니다. 하나는 겔리거, 켈트 민족의 겔리거가 있고 또 스코트 어과가 있고 잉글리시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국문과가 셋입니다. 그중에 스코트어는 영어하고 비슷한 다른 언어입니다. 그걸로 창조했어. 브루스는 스코틀랜드의 군주입니다. 영국의 침공을 물리치고 싸운 영웅입니다. 브루스의 투쟁을 찬양하고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이제는 고찰하려고 영웅 서사시를 쓰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말한 대목, 이 대목이 밑에 것이 자주 인용됩니다. 밑에 인용의 원문은 스코터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두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내가 해독하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는 이 말의 영어 번역을 옮긴 겁니다. 그래도 원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말했어요. 오, 자유는 고귀한 물건이다. 자유는 사람을 바라는 것을 가져준다. 자유는 사람에게 모든 위안을 주고 살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살게 한다 하는 얘기는 영국의 침공을 잃고 받고 자유를 잃고 있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출신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어겨서 아담과 이브가 실내고에서 쫓겨날 때 했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허구했던 이야기고 이건 절수입니다. 영국에 인접한 나라 스코틀랜드나 웨일스는 침공의 주권을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국은 바다 건너 아일랜드까지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땅과 사람만 빼앗고 문화는 외면했습니다. 땅과 사람을 뺏고 문화를 외면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유구를 침공해서 땅과 사물은 뺏고 문화를 외면한 것과 마찬가지죠. 아일랜드는 오랜 기원을 가진 영웅서사시가 구전되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영웅서사시가 구전되고 있는 세계 곳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일랜드는. 영웅서사시 세계사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영웅서사시는 타인이라고 약칭됩니다. 이름을 다 들으면 이게 아일리시 겔리, 아일리시 겔리라고 해서 뭐죠? 타인, 보, 뭐 읽기도 힘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원문을 알겠어요? 영역을 통해서 알아보면 황소탈취라는 게 중심단입니다. 기원전 1세기쯤 이루어진 구비 창작이 12세기대로 세 차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세 차례 기록이 아일랜드만의 변천을 잘 보여주는 점에서도 소중한 기여치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아일랜드에 이런 게 있어요. 영국 사람이 썼고 그걸 받아서 하는 영문학자의 서사시론에 이것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언급하지 황소 모양으로 만든 그런 조형물, 그게 종교적인 숭배물을 탈취하려고 적국의 왕과 왕비의 왕을, 왕비를 앞세우고 왕이 같이 왔다고 해서 남성 중심의 사회가 아니고 여성이 더 존중되는 사회였음을 말해주십니다. 반신반의는 10대 손인이 막아내는 전투를 다룬 내용입니다. 황소가 가장 큰 재산이어서 숭배의 재산으로 삼던 시기에 황소 대신 황소 조형물을 뺏고 줄고 빼는 황소 조형물을 뺐으면 황소는 저절로 뺏을 수 있다는 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군 영웅끼리의 쟁패를 신화와 역사를 복합시켜 전개했습니다. 영웅서사시가 처음 나타난 모습을 간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 타인을 약칭해서 한의합시다. 아일랜드 일리아드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와의 영웅서사시는 전혀 별개에서 그것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 사람은 전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건 없는 걸로. 그 말은 타당합니다. 싸움이 벌어진 이유가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 그러나 아일랜드는 다릅니다.
아일랜드는 무슨 여자를 하나 뺏어갔다고 해서 아일랜드 그리스 사람이 막 총동원돼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해요. 허황한 이야기입니다. 황소를 뺏고 뺏는 거하고 여자를 뺏고 뺏는 거하고 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 오래된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리아드보다 그 이전 단계의 창조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시하려면 아일랜드의 일리아드를 하지 말고 일리아드 이전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일랜드의 일리아드라는 것은 아일랜드 사람이 하는 말이고 아일랜드 일리아드 이전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입니다. 거기 이제 이야기 전하는 서술자가 자기가 전하는 내용이 참 사실은 허황한 내용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요 대목을 영어 번역에서 인용하면은 여기 들어있는 대목은 악마들의 요술 축제에서 유했으며 어리석은 사람들 설교하러 지어낸 것이들이 하다 했습니다. 이 말은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하는 내용이 굉장히 오래됐고 전하는 사람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승이 아주 오래됐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옛날의 전승을 그대로 전하면서 논평을 하는 것과 전승 자체를 바꾸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삼국사기나 월남의 대월사기에서는 옛날에 어떤 일을 그대로 적어놓고 사신왈, 이거 참 잘못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논평을 했어요. 일본의 일본서기에는 사신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고쳐버리는 거야. 고치는 거 하고 그대로 적고 논평을 한 건 달라요. 이건 그대로 적고 논평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평은 이것이 대단히 오래된 것을 말했습니다. 밀턴의 신라군에 견주면 형편은 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결람이 무척 오래된 전승이 개장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증거입니다. 세계문학사의 서두를 장식하는 작품입니다. 영국의 논자들은 영서술을 말하면서 겹겹의 허위의식을 보여줬어요. 멀리 있는 그리스는 위대한 고전의 나라라고 받드는데 앞장서서 자기 위신을 높이고 족보를 위조해서 인도에 가서 기죽지 않고 유럽이 인도보다 우월하다고 하려고 했고요. 왜 그렇게 족보 유죄를 열심히 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옥스포드 앤드 엠파이어라는 자기들이 쓴 책이 그걸 내막을 다 폭로하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아일랜드 전승은 아일랜드 땅은 차지해놓고 그 문화유산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열등하게 여기고 무시해 아일랜드를 무시함으로써 또 우월감을 성취하는 거죠. 이런 양면성은 그리스가 오스만 터키의 지배나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는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바이런 같은 시인은 거기 가서 전사해서 바이런이 위대하고 영국이 그리스 독립전쟁을 이렇게 도왔다고 말하면서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은 강경하게 진압한 것과 직접 관련돼요. 남의 독립운동은 그렇게 열렬히 주장하면서 아일랜드 독립운동은 처참하게 수많은 무장경기가 일어나서 학살당하고 그게 영에 이어져 왔어요. 그 투쟁의 선두에 선 시인들의 시도 있고 얼마나 우습죠. 남의 독립은 그렇게 지원하면서 아일랜드 독립은 그렇게 압살했어요. 그리고 그리스 독립전쟁을 그렇게 지원한다 하면서 파리토네 신전에 그 조각물들 다 떼가지고 반출해 봤어요. 그거 브리티시 무덤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 들어가면 곧 보이는데 보고 아 영국은 위대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거 보니 정말 치가 떨려요. 치가 떨려요. 당연히 반환해야 합니다. 파르텐 신전 옆에 파르텐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거기에 그거 없어요. 전시할 게 없어요. 그리고 좋은 것은 영국 사람 다 뺏어갔다고 적어놔요. 계속 반환 운동을 하죠. 영국이 그리스 문명의 아주 정통적 후계고 종손이다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영문학자나 한국 영문학자는 그대로 믿고 있어요. 영문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문학 개론마다 다 그렇게 써놔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 다 믿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하면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영문학자가 영문학 이야기 안 하고 고대 그리스 문학 이야기 맨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영문학만 이야기해서는 폼이 안 나고 무슨 격 높지 않을 줄 알고 그래서 그리스 문학에 대한 영국인의 예찬을 옮기는 것이 영문학자가 가장 돋보이는 일이라고 여기는 영문학자들이 있어요. 참으로 웃기는 일이죠. 그건 웃기는 일이라고 18세기 영국 사람들이 가짜 서사신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미 풍자를 했는데 이참 21세기 백주대낮에 그런 도깨비들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어요. 영국인의 영웅사설은 차등을 근거로 삼고 이루어진 제국주의의 독단론입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대등론에 입각한 반론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논거가 영국 사람의 거짓말을 하는 논거가 세계 도처에 수없이 있지만은 또 우리 한국의 서사시도 유용한 반론의 자료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갈 거 없어요.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의 자료를 먼저 이용하면 반론 전개가 아주 쉬워집니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자료가. 아일랜드 자료는 굉장히 오래된 거고, 스코틀랜드 자료는 뒤에 거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영국 사람이 거짓말하면 확실한데,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자기네 나라라고 다 잡아먹고는 그건 다 없애버려요. 아일랜드 독립했는데 아직 스코틀랜드 독립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을 위한 투표가 일단 부결돼서 스코틀랜드 독립이 지금 연기되고 있지만은 아마 곧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게 될 겁니다. 스코틀랜드가 독립해서 영국인이 얼마나 엉터리고 거짓말할 수 있는 하는가를 스코틀랜드 사람이 제일 먼저 증언을 해줄 거예요. 영국인의 거짓말은 완전히 들통이 났고 영국인도 이제는 그런 소리를 뻔뻔스럽게 못합니다. 그러나 원흉은 처단이 되는데 졸도들은 아직 백주를 횡행하고 있어요. 졸도들은. 그래서 한국의 영문학은 크게는 제국주의, 좁게는 일본제 식민지 통치에 참 부끄러운 유물이다. 영문학이. 일제 통치하에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문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것까지는 별로 폼이 안 나니까. 영문학을 전공해서 제국주의 내지 일본의 침략을 대변하는 짓을 영문학자가 하고 있어요. 아, 영국과는 참 우수한 사람이 가고 영문학은 아주 그거고. 가장 웃기는 일을 하는 영문과 교수 수가 국문과 교수보다 많아요, 서울대학에도. 영어는 거의 원어민이 가르쳐요. 영문과는 영문과 선생 가르칠 게 없어요. 대학원 폐지면 후회고요. 국문과는 서울대학의 인문대학 대학원 학생의 절반이 국문과 학생이고 11개국의 유학생 있는데도 국문과 교수가 영문과 교수가 적어요. 영문과 교수는 그냥 워낙 훌륭하니까 놀고 먹어도 많이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너무 격분했어요. 예, 여기 대해서 토론합시다. 사실 좀그 일리아드를 연구한 분들 말씀으로는 그 선생님 보시기에는 졸도들의 견해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리아드에서는 이야기의 전통이 최초로 나타나 있고 동양에는 경사자집엔 이야기의 전통이 부족하다. 이야기 전통은 인류 전체의 공유물이고, 인류 전체의 공유물이고, 일리아드를 그렇게 추격하는 사람은 길가메시 서사시가 나와서 일단 기비세브레스예요. 길가메시의 점토판이 훨씬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길가메시가 최초의 서사시인가? 서사시라는 건 인류 공통의 물건. 어디든 다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야기를 노래를 한게 서사시인데, 이야기는 인류 전통의 것이고, 어디나 다 있어요. 아프리카도 있고, 우리 제주도 있고, 아이누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만 있어요?
그걸 형편없는 거짓말이죠. 그래도 거짓말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더 거짓말하면 이제 일리아드를 본떠서 지어야지 따로 지은 놈은 안 된다. 응? 뭐 이렇게 또 거짓말하게 되고, 일리아드의 특징이 이야기 중간에 시작해요. 사건의 중간에서 시작해야 진정한 서사지. 트루 에픽이라고 또 말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세계 많이 있는 것 중에 그것만 예외인데 그게 표준이고 나머지 가짜다. 그거는 진짜고 나머지 가짜다. 별별 괴상한 말이다 말이에요. 별별 괴상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대를 고증할 때는 길가메시 때문에 그만 기미세버렸어요. 그리고 구전 서사시가 기록한 서사시가 되면서 일리아드는 굉장히 많은 수식이 보태진 개작물이라고요. 그래서 얘기 전개 방식의 후대적인 형태고, 일리아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한 놈의 연설을 시작하면 끝이 없어, 이야기가. 그렇죠? 끝이 없어. 우리 삼국지에 보면 서로 싸울 때 한두 마디 주문하고 바로 그냥 창을 칵을 부딪히는데, 이놈은 싸우기 전에 웬 연설이 그렇게 많아? 그 연설 많은 답변, 수다쟁이, 연설 많은 답변, 수다쟁이가 그리스 문명의 특징이고 서양 문명의 특징이라고. 플라톤이 쓴 글을 보면 왜 그렇게 수다스러워요? 수다스러워. 말이 많고 수사학을 치고 그냥 말을 꾸미고, 일리아드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수다쟁이 이야기 다 빼버리면 사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전통이라는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전부 수다 설치이지. 그런 특수성을 일방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졸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낡은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죠. 그 세계문학사의 전개에서는 지금 아일랜드 서사시 그거를 말씀하실 때는 스님께서 체인이라고 쓰셨어요. 음? 체인. 근데 여기는 타인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왜 그런 이게 맞는 것 같아. 그쪽에 뭘 잘못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말이 아일랜드 갤리거를 이 세 단어가 있는데 세 단어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어 번역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 번역하지 않고 그냥 대충 번역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했으면 그게 틀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문학사의 전시점이 예. 그리고 이거 영역 굉장히 읽기 어려워요. 그 내용과 뭐 그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손질하지 않은 원본이야. 일리아드는 뒤에 사람들이 너무 손질을 많이, 그러니까 그게 정착될 때 이미 손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쉽게 될 거야.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논문이냐면 그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헤드였던 결국은 족보 저자한 건 맞는데요. 제일 궁금한 점 중에 하나는 결국은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 그 상호 연관성을 갖고 서유럽 문명 중심으로 주변부에서 지금 조작을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모크스 에픽이라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발조된 가짜 이 서사시 같습니다. 스님께서 보시기에 결국은 문명권 전체에서 주변부에 그런 어떤 일종의 약탈이자 더 나아가서 차등론인데 이제 주변부는 유럽 문명에 있어서 북유럽은 독자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닌 독자적인 신화가 있다고. 북유럽의 여러 가지 전성들, 에다라고 하는 전성, 에다를 조금 이야기했죠. 그것이 독자적인 한 뿌리라요. 아일랜드도 독자적인 뿌리요. 그러니까 유럽도 다원적인 뿌리에 의해서 생겨난 거지. 그런 것을 그리스 로마로부터 단일 뿌리를 와서 하나가 와서 이렇게 흩어졌다 아니고 여러 개가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유럽도. 영국이 이미 세계를 대표하고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고 토인비 같은 사람은 그런 영국을 얘기하길래 그 챌린지 앤드 리스폰스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끊임없는 도와 해를 건너는 계절품에 챌린지를 해가지고 도전을 해서 그 불굴의 어떤 영국 문화를 형성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류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고 다른 것들은 전부 주변부다. 그런 인식을 그 사람도 이미 오래부터 그걸 심어왔고 동양의 경우는 그 일본이 그 교토가 그 동경대학 교토대학은 보통은 이기리시 뭐 이기리시 하면서 일본 영국을 자꾸 내세운 말입니다. 그 교토가 천년 수도를 하면서 영국의 그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퍼뜨려가지고 이게 그런 교육을 저는 안 받았지만 우리 세대부터 체제에서부터 쫙 받아가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일리아드라든가 영국 고전을 그게 전부 수다쟁이고 사실이 떠지보면 이 얘기도 별거 없는데 내가 그걸 읽을 때는 이걸 어떻게든지 독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예 발상도 못하고 이게 진짜다라고 했었는데 이 일을 이 감당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 담당에 감당이 되고 영국을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영국의 자화자찬을 일본 사람이 다시 나팔을 부려서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전해오던 게 많아요. 이기리스 운을 하는데 동경에 가보면 영국 대사관은 황거라고 하는 거 옆에 거의 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 대사관은 아주 특별한 존재야. 일본은 자기들의 제국주의 국을 만들면서 모든 걸 영국을 모형으로 삼았어요. 모형으로 삼아서 영국 가서 공부하고 동경대학 영문과가 제국주의를 이식하는 거점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수재가 동경대학 가고 동경대학의 제일 수재가 영문과에 갔어요. 그런 조작에 우리가 이제 놀아나지 말아야 돼요. 일어나지 말고 세계를 널리 봐야 되고 그 문제 전적 동의를 합니다만은 근데 충격을 뭐 느낄 것도 없어요. 그 저 일장추몽에 그냥 깬 거지 악몽 꾼 거지 사실. 악몽을 꾸다가 새벽에 깼는데 악몽을 연장시키지 말아요. 깨고 보니 참 악몽이었다 이런 거죠. 깨고 보니 악몽이야.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모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폈는데 왜 이렇게 서사시 족보 위조 이런 일은 또 안 했는지 누가? 일본에서 아니 일본은 했는데요. 자기들이 위대하고 아까 말한 동경대학 일본 문학과 가서 공부한 사람 없어요. 일본 문학이 별거 아니고 남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본은 영국에 닮고 영국에 하는 것처럼 하는 걸로 행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동양의 영국이다. 이걸로 행세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호가호의 전형적인 얘기지. 영국이 위대하다. 우리는 영국을 닮았다. 그러므로 일본은 위대하다. 이렇게 말했지. 일본이 스스로 위대하다고 말할 건 늑지고. 아니 영국이 그리스의 적자를 표방을 했다면 일본은 중국의 적자를 표방한 아니요. 중국이나 조선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중국을 포방하면 어떻게 돼요? 일본은 영국은 인도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소리 했는데 일본은 1차적으로 조선 사람을 다음 중국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하는데 중국의 고대를 가져오면 어떻게 중국 사람 눌러? 중국은 뒤떨어지고 저열하다. 후쿠사와 유키치가 복태규일이 말했어요. 두 아구, 나쁜 친구와 이제 절교해야 된다. 하나는 조선이고 하나는 중국이야. 두 아구와 절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두 아구를 혼내주고 두 아구를 열등하게 만들려면 영국 거를 가져와야 돼. 왜 이 두 아구가 형편없느냐. 너희는 영국도 모르고 따라가지도 않잖아. 이 이야기야. 유럽 전체 중에도 영국이야. 그런데 영국은 세계사의 악입니다. 그 세계사의 악인 오늘 영국이 오늘날 홍콩 사태에서는 마치 수호천사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중국이 자업자들이야. 홍콩 사람을 구제해주고 국적을 줘서 데려가는 영국이 수호천사처럼 되어버렸어요. 중국이 참으로 어리석죠. 완전히 망한 영국을
중국이 살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의 자리에 중국이 스스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낙곡을 낙곡을에 가면 선생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림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막 이렇게 칼로 잘라 다 떼갔죠. 그걸 안내자들이 이게 영국군들이 저걸 또 훔쳐로 아니 뭐 그거는 혼자 가는 게 여러 나라 다 훔쳐갔겠지. 영국 혼자 간 거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영국 단독으로 간 거 아닌데 아편 연령이라 얼마나요? 중국 사람은 아편이 뭔지도 전혀 몰랐어요. 영국에 와서 아편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영국에 자기들은 아편을 갖다 팔고 영국에 중국에 차를 수입해 갔어요. 중국은 차를 마실 줄 알았지 아편을 피운지 몰랐어요. 영국은 차가 뭔지도 모르고 마실 줄도 몰랐어요. 중국 사람 차 마시는 거 보고 차와 아편을 구별하다가 아편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마치 중국 사람은 옛날부터 아편을 피운 것처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저가 그렇게 만들었죠. 아편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악행을 그렇게 저지른 영국인이 수호천사처럼 취급되고 있으니 얼마나 역사는 또 우습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세계문학사를 이 팀들이 다시 쓰지요. 세계문학사를 도전으로 해서 같이 쓴다고 하는 것은 전에 말했죠. 한 100명의 각국 문학 전공자를 가지고 있는 세계문학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면 내부를 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세부를 다 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안 돼, 이거죠 안 돼요. 왜냐하면 각국의 언어 이 중에 누가 아일랜드 알고 누가 스코틀랜드 말을 알아요. 우리나라 영문학자가 조금만 힘들이면 스코트 공부할 수 있어요. 스코트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영문초에 스코트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 알려고도 생각 안 해요. 뭐 에딘바 유학가도 디파트먼트 잉글리시에서 공부하지. 디파트먼트 스코트에서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구해와도 전혀 쓸 데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부를 다 채워서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윤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까 하나하나 문제를 삼고 의문을 가지고 지나가는 겁니다.